안녕하세요, 우영아TV 시청자 여러분. 우영아TV의 우영아수장입니다. 지금 나와 있는 책은 제가 전자책 첫 번째로 썼던 책인데, 2년 전에 유선상으로는 책이 존재하지 않고 인터넷상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 전자책입니다. 그래서 척추 환자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33, 양방향 척추 내시경 내용도 실려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좌측 하지방사통이 마비 증상. 이 환자분은 76세 여자 환자분이시고, 저한테 내원하셨을 때 약을 좀 드시고 계시긴 했는데, 제가 제대로 된 치료를 잘안 받고 계셨던 환자분이십니다. 제가 약을 좀 쓰고 힘이 좀 처져가지고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이제 스케줄을 잡았던 환자분이시고요. 한 6주 정도 보존치료 했습니다. 3번, 4번 쪽에 전방전이증 동반된 중심근 협착증이 심했던 케이스고요. 중심관 이렇게 하트 모양 꽉 막혀 있던 케이스죠. 추간궁 쪽으로는 디스크가 이렇게 터져서 올라갔고, 나가는 신경 쪽을 꽉 막고 있던 그런 중심관 및 추간궁 협착증 및 디스크 그런 케이스였습니다. 그 마일로그램 보시면 까맣게 신경이 다 막혀 있던 케이스였고요. 병원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셨습니다. 유압수를 많이 권유해 주셨고, 저처럼 추간궁 및 중심관 감압수를 얘기한 쪽이 있긴 했는데, 현미경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양방향 내시경 수술 받고자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. 이렇게 내시경으로 염색하고 들어갔고요. 이게 추간궁 쪽입니다. 추간궁 쪽 신경이 뭘로 빨갛게 돼 있죠. 나가는 신경 쪽으로 디스크가 눌려 있었고, 염색된 디스크를 제거하는 모습입니다. 제거하고 신경이 풀어졌고, 그 다음에 중심관도 노랗게 이렇게 협착증이 좀 진행되고 있었는데, 다 뚫고 신경관이다 펴졌던 케이스입니다. 추간궁 쪽에 협착증 제거돼서 귀가 열렸고요. 디스크 제거됐었고, 이렇게 횡단면 중심관 협착증 및 추간궁 디스크 모두 다 제거됐던 케이스입니다. 이번에 유압술 받았다면 회복이 좀 더디셨겠죠? 네, 연세도 있으시고 심장 기왕증도 있으셨으니까 그 유압술 자체는 좀 부담됐을 겁니다.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중심관 및 추간궁 감압술, 디스크 제거술 같이 한 번에 진행됐던 케이스입니다. 최근에 의료 그 사태로 대학병원에서 중병 쪽으로 환자분들이 많이 넘어오고 계신데, 정외과도 예외 없이 고령 환자분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으십니다. 특히나 기저질환 동반한 환자분들은 대학에 대한 진료가 조금 어려워서 좀 안타까운데, 저희 병원 쪽으로 오시고 있어서 오시면 저희가 내과랑 잘 협진해가지고 잘 치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